이번 시간에는 11회 모의고사 풀어보겠습니다. 5111번과 5112번을 회사로 복구하시고요. 이렇게요. 두개 복구하시고요. 먼저는 5111 밀라노 패션으로 들어가시면 재무회계 문제를 이 회사 안에서 같이 풀어볼 거고, 교재는 19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래처는 두개 등록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신규 상품은 후다다닥 넣어보겠습니다. 상품으로 해성 운동공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품목 등록 하나 하시고요. 자, 그럼 메뉴를 바꾸시고 이제 다음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볼게요. 12월 6일이고요. 상품을 매입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늘 하던 대로 일단은 입고를 먼저 하고 매입 매출은 전송하고 12월 6일 건별과세. 거래처는 설악 패션. 뭐 계약금도 있고 등등등이 있다는 얘기는 혼합을 걸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상품 중에서 첫 번째 속여복은 40개. 5만원, 200에 20. 두 번째, 레깅스. 30개, 3만원. 90에 9만원. 자, 넣으시고요. 자, 아래쪽에 현금하고 외상 미수금이 걸려 있는데요. 이 현금이 이거란 얘기지. 계약금 미리 받은 게 있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미리 받은 걸로 체크했다는 얘기고요. 그게 얼마냐 보니까 250이네요. 그러면 계약금에다가 250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이렇게 걸어주면은 뭐 입력할 때 전표가 자동으로 잘 넘어갈 거예요. 자, 넣으시고 잠깐 왔다리 갔다리 좀 하고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누르시고 전송합니다. 12월 6일자에 매입 매출 열어서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전자 입력 걸어주고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 선급금 걸린 거 보셨죠? 계약금. 자, 아래쪽에 외상 매입금도 걸렸죠. 우리 그러면 수정할 내용은 없다. 그쵸? 그대로 두셔도 돼요. 거래처 입력된 거 맞고요. 자, 두 번째 문제. 12월 10일자 상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이 부분은 출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표로 넘기는 거예요. 자, 출고 입력. 12월 10일자 건별과세. 거래처는 종로 패션. 아래쪽 결제 방식을 보니까 전부 다 외상이네요. 외상이면 외상 걸어도 특별히 수정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아래쪽에 이제 품목 등록 중에서 숙녀복으로 50개 10 5만원 두 번째 원피스 80개 20만원 해서 돈 전체 금액은 2,585만원 근데 전부 다 외상이죠? 그럼 외상 걸어주시면 돼요. 됐죠? 전표 추가하시고요. 전송하고요. 자, 12월 10일자 매입 매출 불러오시고 여기서 전자세금 아래쪽 회계처리 수정사항 없음. 그럼 마무리 끝났죠? 자, 끝났어.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문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천에 사서 자기압수표를 결제했고 전자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말에서 토지니까 우리 유의 거래는 우리 아래쪽에 매입 매출전표 바로 들어가면 되죠? 상품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니까 지금 12월 17일자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받은 53번 그리고 토지를 샀죠? 금액은 그냥 2천이죠. 2천만 원에 부가세 없이. 민영설비로부터 취득했고요. 전자니까 체크해주고 분괘는 혼합이고요. 결제는 현금이고요. 아, 여기서 자기압수표 현금이고요. 자, 문제는 얘인데 얘가 계산 과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토지일까요? 토지를 걸면 이 문제를 열심히 다 해놨는데 점수를 날려먹겠죠. 토지 중에요.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면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간 거죠. 2000. 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투자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 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컴퓨터를 매입했대요. 부가세가 있고요.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를 받았네요. 카드 받았고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 비품이니까 상품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12월 20일자 카과 매입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57번 카과 매입 FE 띄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삼성카드 선택 확인 품목은 그냥 뭐 컴퓨터 정도 쓰시고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쪼개져요. 자기가 스스로 쪼개져. 김포 컴퓨터. 근데 전자는 아니고요. 이때는 상품이 아니면 카드라는 분괴 유형을 쓰면 좀 편해져. 그리고 이 삼성카드가 자동으로 걸려주거든. 그리고 미지급금이 걸려. 그러면 왼쪽에 상품 대신에 비품이라는 계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쵸. 비품이니까 주된 매입 채무 아닌 미지급금 걸어도 그만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일반적인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고 나서 요거 유형자산 등록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회계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시고요. 비품 들어간 다음에 302번에다가 요거 하나 이제 추가하네. 데스크탑 2023년도 12월 20일자 신규 취득에 입력하는 거죠. 얼마 넣어요? 100을 넣어야 돼요. 부가세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비품으로 입력한 100만 원만 그리고 아래쪽에 정률법 걸고 연수는 5년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취득 수량은 1개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등록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은 관계없는 것들을 별도로 입력하고요. 12월 1일자를 가보겠습니다. 12월 1일자. 민영설비랑 본사 창고 중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 약속금을 발행하여 결제했대요. 그러면 우리 12월 1일에 뭐 임차보증금 걸려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 걸려 있는 거는 뭐 이미 걸려 있는 계정에 회계 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갔대요. 근데 이 어음은 무슨 계정 과목으로 걸어야 되죠? 해당 문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약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거야. 근데 이 계약금은 건물을 짓기 위한 계약금이래. 그러면 뭐죠? 건설 중인 자산인 거죠.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그러면 대변에 어음이지만 지급어음 쓰나요? 미지급금 쓰나요? 미지급금 쓰죠. 이때 미지급금 했으면 어음 관리해요? 이럴 때는 또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회계 처리가 뭐냐에 따라 지급어음을 걸면 이때는 어음 관리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인 경우는 어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들어가고 건설 중인 자산에도 거래처는 들어가야 돼요. 민영설비 하시고 뭐 적용 무시하시고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민영설비로. 그러니까 이게 꼭 어음이 나왔다고 해서 꼭 지급어음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급어음은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일 때 쓰는 거고 결국은 미지급금으로 들어가면 어음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래쪽 하단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12월 1일자 분괴를 끝내고, 우리 12월, 아이고, 3일자로 가볼게요.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근데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81만 5,080원이 현금으로 나갈 때는 항상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이 반반이 나오는 거잖아. 종업원이 부담한 거 50%.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거 50%. 그러면 보세요. 대변에 현금이 나갈 때 81만 5,080원 나갈 때 차변에 절반의 금액은 회사가 부담한 거.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 종업원은 예수금으로 나가겠지. 그치? 예수금으로 나머지 딱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40만 7,540원이 나갈 거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걸 판관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반반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이게 그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그와 관련된 반반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예시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2월 4일자. 문제를 볼게요. 자, 화진 패션의 건물 일부를 3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12월 달에 임대료 50을 받았대요. 그러면 사변에 현금으로 받은 돈은 1,550이고 대변에 임대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까 부채죠. 그 계정이 임대 보증금. 여기서 그냥 임대 보증금도 있고 사실은 장기 임대 보증금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두개 중에 얘만 있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임대 보증금은 원래 비유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비유동에 있는 거야. 근데 장기라는 이름이 있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은 드는데 요 장기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다. 실제로 문제에선. 왜냐면 임대 보증금이 원래 장기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 계정 과목 코드 체계에서 얘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던 DB였을 뿐이에요.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임대 보증금이 장기예요. 얘 자체가. 자, 임대보증금 거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화진 패션 해서 1,500에 걸어주시고, 대변에, 아이고,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로, 900번대 임대료죠. 영업이랑은 관계없는 기타 등등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50.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12월 5일자 거래를 보시면, 도쿄은행에서 만 불을 빌렸던 외화장기 차입금이 1,000만 원. 근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오늘 전에 금방 갚았대요. 그리고 전년도 1달러당 환율은 1,000원이었고, 오늘 상환하는 시점의 환율은 950원이래요.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거래처 원장 가셔서,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도쿄은행이 1,000만 원이 걸려있네요. 전년도 기말에 1,000원으로 외화, 1,000만 원으로 걸어놨네요. 이제 오늘 요거 금방 갚아버린 거죠? 자, 일반 점표 가볼게요. 그러면 12월 5일자에 내가 회계 처리할 부분은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도쿄은행으로 1,000만 원 갚을 거 갚았다. 근데 대변에 어디로 돈이 나갔냐? 현금으로 갚았는데 현금으로 갚은 돈은 900보다 덜 나갔죠? 환율이 950원이 적용됐으니까. 950. 그러면 대변에 우리 기중에 돈 적게 내서 이익 낸 거죠. 그때 잡는 계정감을 우리가 외환 차익. 네 글자 계정으로 차손익을 인식해요. 50만 원. 뭐 거래처 상관없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14일자에 자동차세 28만 원, 사무실에 전기 수도 요금 12만 8천 원. 카드 결제했대요.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세금으로는 자동차세를 보유하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판관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냐? 수도관리비로 처리하죠. 12만 8천 원으로.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는 삼성카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만 8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점표, 우리 거래처 거는 거, 카드 나오면 거래처 반드시 거는 거, 은행 나와도 거래처 거는 거, 모든 비용은 판관비 계정 과목.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를 푸시면서 뭐 이해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7문제.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은 수동.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 1번 볼게요. 우리 은행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내년에 만기가 도래된대.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짜리로 넘어가셔서 그냥 장기 차입금을 찾아야겠죠? 우리 은행으로 1,500이 있어. 근데 그 1,500이 내년이 만기래. 우리 유동성 대체하는 거 해당하는 문제네. 그럼 12월 31일자에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반제하고요. 1,50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우리은행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시켜주는 문제 두 번째 아 법인세는 자동으로 결산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법인세는 잠시 뒤에 자동 결산으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3번에
7월 1일에 발행했던 사채가 있는데 그 이자를 계상하래. 7월 1일에 발행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사채 이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라는 얘긴데요. 사채는 액면 이자율이 8%고요. 유효 이자율이 10%래요. 그러면 전표를 열어서 확인해야 돼요. 7월 1일자를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발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액에 곱하는 거야. 천만 원. 그리고 유효 이자율은 항상 발행돼서 들어온 발행가액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상각액이야, 항상.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만 원에 8%면 80이고요. 그 다음에 950만 2630원에 10%면 95만 263원인데, 우리는 얘를 몇 개월치만 구해야 되냐? 7월 1일부터니까. 12월 6일, 12월 6개월, 12개월 중에 6개월치만. 그러면 액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40.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7만 5131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75,131원이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한 대변의 상각액. 이게 이자 비용. 이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비용. 그리고 얘는 할인 발행에 대한 상각액. 자, 넣어볼까요? 12월 31일자로 다시 돌아와서 차변에, 결국은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번 연도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구한 거야. 475131이라는 금액.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지급할 돈. 미지급 비용. 그게 얼마란 얘기냐? 해당하는 금액은 40이란 얘기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사채 할인이란 뜻이죠. 75,131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채 할인과 관련된 금액 중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이자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이자 비용으로 6개월치를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우고요. 지우고 나서 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채와 관련된 할인이 우리 시험의 운용사 2급에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는 네 번째고요. 장기 투자 주식 이거 나오면 뭐죠? 항상 기타 포괄 손익. 자, 위에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은 모두 다 500주예요. 근데 한 주당 15,000원으로 평가가 됐대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직전 연도 평가할 때 평가 손실을 또 인식했대. 그러니까 항상 그냥 시한표를 열어서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타 포괄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이 500이 있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00이란 얘기는 지금 만 원으로 장부가액에 걸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기타 포괄을 조회해 보시면 기타 포괄이 여기 또 있네요. 그쵸? 100만 원. 맞네요. 손실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을 지금 500조 곱하기 15,000원 하면은요. 750이죠? 그럼 250만 원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 손실을 감소시키고 그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만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자, 그럼 넣어볼게요.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은 500만 원 걸려 있는데 거기다가 15,000원으로 다시 평가하면 750 돼야 되니까 250 돼야 한다.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이 평가 손실이 전년도에 인식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인식해야 될 금액이 기타 포괄, 에이, 다시,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이익으로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만 처리해 주시면 손실은 제거하고 나머지만 이익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 7번, 그리고 요 아까 2번 문제. 요 부분은 자동 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2번부터 한번, 2번은 마지막에 그냥 금액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5번하고 6번하고 7번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게 우리 계산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시산표를 띄우시고 12월 말일자 외상매출금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잔액이 얼마가 있나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은 잔액이요. 8,405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1%를 때려요. 그러면 84만 500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보충할 금액은 54만 500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럼. 바드럼은 4,200. 4,200에 1%면은 42만 원. 근데 바드럼에는 충당금이 없으니까 42만 원 전액을 보충해서 상각비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가상각해 볼게요. 원가 경비별 누르시고요. 유형 자산에서 총괄 버튼 누르고 첫 번째 여기 비품, 여기 차량 운반구 비품이 이렇게 두 개가 뜰 때가 있어요. 비품이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건물을 일단 넣어놔. 건물은 300.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300. 그리고 비품은 두개 더하면은 200. 10. 37,583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서 합계로 만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무형 자산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무형 자산 총괄 없어? 그러면 유형 자산만 있다. 됐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늘 동일하니까 뭐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에서 기말 상품 해 볼게요. 재고 자산 소불부를 마감하고. 그쵸? 마감해서 일괄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재고자산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천만 5,000원이네? 그치? 이 금액이 특이하네? 됐어. 자, 그러면 자동결산 입력하러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자, 먼저 기말상품 재고액은 10005, 땡. 넣으시고, 아래쪽에 건물 감가, 건물은 300. 차량 운반구도 300. 비품은 2137583. 2137583. 자, 외상매출금에 보충할 금액은 54만 500원. 54만 500원. 바드럼에 보충할 금액은 42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법인세 아직 안 넣었죠? 법인세 토탈 금액은 55만 원. 맨 아래로 있죠? 법인세 계산하는 메뉴에 아래쪽 내려가셔서 55만 원 반영. 자, 반영 네 가지가 자동결산이었고요. 자동결산 입력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전표 추가해서 결산 반영해 주시고. 자, 결산 반영한 내용이 전표에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간 상태에서 뭐 일반 전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전표들이 넘어왔겠죠.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들이. 자, 그리고 이제 손익을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을 대략적인 금액을 보시고요. 1200. 그리고 잉여금을 열어서 넘어갔는지 확인. 넘어갔죠? 그러면 전표 추가. 예, 여기까지가 결산입니다. 결산이 끝났네요. 자, 이제 조회하는 거 해볼 건데요. 조회하기 전에 메뉴가 많으니까 전체 메뉴를 좀 닫아놓고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닫아놓고. 자, 1번.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수금 납부를 어떻게 했니? 근데 중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을 열 때는 항상 월계표로 누르는 게 좋아요. 자, 요때. 월계표하고 일계표의 차이는 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럴 땐 여기 들어오는데 얘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하긴 또 일계표에서 조회하는 거죠. 똑같은 장부인데. 예수금을 찾아봅시다.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요쯤에 붙어 있고요. 예수금이 대변은 급여를 지급할 때 인식을 하는 거고 예수금을 낼 때는 차변에 반제하겠죠. 그럼 예수금을 납부했다는 건 결국은 얘란 얘기죠. 120만 원. 예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반제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4월 20일 현재 숙려복은 몇 개가 있네요. 어떤 상품에 대한 품목을 물어볼 때는 그냥 물류관리 들어가시고 재고자산 수불부로 들어가는데 원하는 날짜가 4월까지 그냥 조회하시고요. 아래쪽에 숙려복에다 갖다 놓고 4월 20일까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쵸? 그럼 4월 20일 현재 재고자산의 수량은 25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7월부터 10월까지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발생되니요? 이것도요, 뭐 다른 장부 안 가고 싶다. 그럼 월계표 그냥 가셔서, 이번에는 월계표, 월만 줘야 되니까. 7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가 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외상매출금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외상매출금은 차변이 발생이고 대변이 결제잖아. 그치? 그럼 발생은 어느 쪽인 거야? 이쪽이니까. 3,520만 원. 이게 외상매출금 발생액 하시면 되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납부세. 납부세액은 부가세 신고서. 2계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납부세액은 얼만가요? 너무 심플하죠? 200만 원. 여기 매출세액 320에서 매입세액 120을 차감한 나머지 200만 원. 납부세. 닫고, 닫고, 닫고. 자, 근데 5번. 재무상태 비열어서 비유동자산 차지래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12월 말까지 하시고 비유동자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쵸? 8,186만 2,417원 하시고요. 마지막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보네요. 포괄손익계산서. 12월까지 띄우시고요. 매출 총 이익은 요 금액이네요. 6,760만 5천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 조회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는 원가 회계 해볼게요. 원가 회계는 회사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영, 아영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물류 관리 열어주시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을 마감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9월 5일에 지시서, 그리고 9월 말에 몇개 생산했는지 확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부 기준 등록. 자, 그럼 작업 지시서부터 등록을 해볼까요? 생산 지시서 9월 5일, 짠짠. 얘는 10월 12일이 끝난데,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미완성이 있겠구나. 그 제품이 종류가 특이하네요. 염화, 아연을 만드는 회사래요. 250개. 작업장은 1작업장. 자, 두 번째 지시서. 가성소다구요? 완료가 되는 시점은 23년도 9월 30. 아래쪽 제품이 얘는 가성소다. 1,000개 작업장은 2작업장. 여기까지는 작업지시서. 9월 5일자로 출고 입력합시다. 출고 입력 9월 5일자. 띄우시고요. 아래쪽에 원자재.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보니까 A 원재료가 필요한데 500개가 1작업장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B 원재료는 250개가 1작업장으로 두 개가 A와 B 원재료가 들어가요. 두 번째 생산지시서 F에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가성소다가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얘는 C 원재료가 들어간다. 출고 수량은 1,000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장을 입력을 안 하면 마감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엔터가 쳐져 버렸어. 엄마, 왜 이러냐? 마우스가. 이 작업장. 자, 염화 아연은 2개 원재료. 500개, 250개. 가성소다는 1,000개. 됐죠? 염화 아연, 가성소다. 그러면 9월 말일이 됐을 때몇 개가 생산됐는지를 이제 입고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메뉴를, 세 번째 메뉴. 생산 입고 입력. 9월 30에 생산 지시서 먼저 불러오시면, 염화아연은 250개 중에 200개만 생산됐죠? 단가는 마지막에 투입 시간만 입력. 두 번째, 가성소다 FE. 띄우시고요. 요 밑에죠. 여기서 왜 1이 아직도 살아있냐? 왜 살아있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그래. 9월 현재 얘는 아직까지 미완성된 게 있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10월달에 얘를 끌고 와야 되니까 그렇고요. 얘를 끌고 오시는 거야. 두 번째 거. 다른 거 위에 거또 끌고 오면 안 돼요.
얘는 가성소다고 생산량은 1000개 그대로고요. 투입 시간은 400시간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가끔씩 왜또 뜨냐 가끔 질문할 수 있어요. 원, 투잘 보셔야 돼요. 원, 투 번호는 순서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9월달 원가 기준 정보 등록하는 거 해볼게요. 다시 누르시고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 배부 기준 등록, 9월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월 데이터 생성, 총 근무 시간만 넣어주시면 되죠. 450, 500. 두 번째. 보조보험비 배부, 가져오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배부하기 위한 배부율을 등록하는 거예요. 50과 50, 60과 40, 요렇게. 마지막 배부율을 등록하죠. 작업진행률 등록. 마지막으로 9월달 조회하면 아까 이제 염화아연은 250개 중에 200개만 생산했다고 떴기 때문에 50개만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진행률은 현재 60%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9월의 원가를 지금부터는 쭈루룩 순서대로 마감하는 문제죠. 자, 이제부터 안 보고 그냥 해볼게요. 기초제공품에 원래 없고 재고자산 수불부로 먼저 들어가서 원재료를 1월부터 9월까지 마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마감하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마감 버튼 누르고 일괄 마감. 원재료 마감됐죠. 원재료가 마감돼야 단가가 반영될 거 아니야. 단가를 어떻게 반영해? 원재료가 마감돼야지 단가가 반영하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명세서 이제 9월달. 들어오시고. 한 5,245만 8,500원. 요 정도가 이제 마감되겠죠. 이따가 나중에 기말 원재료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에다가 9월 조회하시고요. 들어왔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열어서. 9월 열어서 금액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부문별 원가 9월달 열어서 들어왔는지 확인, 또다시 9월달 열어서 원가 배분됐는지 확인, 9월 열고 투입 시간으로 조회해서 각각의 1부와 2부가 각각의 제품으로 잘 반영됐는지 확인, 그리고 완성품의 원가를 평균법으로 조회해요. 됐죠? 그러면 두 개. 단가 적어놓고 우리 또 한번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가성소다는 단가가 17만 6,629원, 그리고 염화아연은 31만 9,193원이네요. 요거 이따가 어차피 자동 진짜 결산이라는 건 결국은 생산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어때요? 좋죠. 176629 넣어주시고. 이게 원래 일반적인 실제 프로그램이라면 넘어오겠지, 사실은.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안 넘어오는 상태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시는 거고. 반영됐으면 다시 완성품 원가 조회 한번 눌러볼까? 얘하고 얘가 제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76과 63을 더하면은 뭐한 24 정도 나오게? 240 정도. 그쵸? 그리고 나머지 요게 기말 제공품이 될 거고. 가볼까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다 열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9월 열어주신 다음에 기말의 원재료와 기말의 제공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말 재고 반영 누르시면 12785 들어왔고 52458 들어온 거 맞죠? 여기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9월 말까지의 결산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9월까지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띄웠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40 정도가 제품이 됐다면 그건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답이 없다. 그래도 내가 한 거야. 그치? 답이 없어도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금액들이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잘 꽂히고 있다고 보인다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11회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